처음 이제 기억에 남는 찬송이 뭐가 있나라고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왔었어요. 남자 두 분이. 그때 그두 분이 불러준 곡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였거든요. 그 노래를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아, 지금 제 가정 환경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장사하시느라고 힘든 건 알았는데, 이제 술 문제로 많이 다투시고, 또 어머니가 다치시기도 하시고, 다른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난한 게 부끄럽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만 말썽이 많은 거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그때 그 가사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당장 그러고 나서도 뭐제 삶이 바뀐 건 없었어요. 여전히 술 많이 드시고 싸우시고, 근데 제가 최근에 아빠가 되고 이번에 CBS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힘들어 했었던 힘듦을 허락해서 하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가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세상에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과연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수요일이며 금요 철야에 매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매달렸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축복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끝부분에 보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좋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 이렇게 강요처럼 들렸거든요.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원망이 들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신가? 의심만 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 가사를 보고 묵상하게 된건 뭐냐면 그 진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아 그게 진짜 가난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곳곳에 어떤 저희 앞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난 거야? 라고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그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참을만하고 왜냐면 지금 당장 힘들지만 우리 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소망이구나. 조금만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좀더 알아간다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Cheese.